그쵸, 아깝지만 상한 감자도 쓸모가 있답니다. 아까 내보는 그냥 쓸 때 다 있어요. 도대체 어디다 쓴다는 걸까요? 일단 감자 껍질을 벗겨주는데요. 요 껍질은 버리실 거죠? 예? 이 껍질이요? 안 버려요. 왜 껍질 버려요? 다 쓸 데가 있는데. 응? 어디요? 그리고는 시커멓게 타버린 냄비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감자 껍질만 있으면 이것도 다 해결되는데요. 먼저 단 냄비에 감자 껍질 넣고 물을 넣은 뒤 아주 센 불에 그냥 팔팔 끓여줍니다. 이러면 탄 성분이 감자에 섬유조직으로 스며든대요. 감자 껍질만 넣고 끓이고 나면 어느 정도는 없어져요. 진짜 딱일까요? 예. 진짜 낚일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물로 헹구자 감쪽같이 번듯한 장들이 사라집니다. 와우, 놀랍죠? 예.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감자 껍질을 들고 어디론가 가시는데 화장실에서 이걸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거요, 물때 찐 것을 팍팍 문질러주면 돼요. 이게 그 어떤 세제보다 시원하다고 하십니다. 닦은 후에 물로 헹구니까 반짝반짝해. 광채가 나죠, 예. 광채가. 오, 시원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손이 닿지 않아서 청소하기 힘든 좁은 틈 사이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 여기에도 감자를 사용하면 되는데 뭔가를 들고 오세요. 아니, 이게 뭘까요? 이거 감자 간 건데요? 감자 간 거예요? 요거를 감자를 갈아서 즙으로 만들어주면 좋다고 합니다. 감자 간 걸로 곰팡이를 없앨 수 있어요. 즙을 올리고 때가 빠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감자를 갈아서 사용하면 접착력과 밀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곰팡이나 물때 제거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 시간이 지나서 슥슥 닦으니까 와우, 깨끗해졌죠? 확실히 잘 가능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너무 깨끗하고 하얘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샤워를 하고 나면 쉽게 생기는 욕실 물때도 상한 감자 하나면 해결이 된다는데 만능이네요. 만능이에요. 일단 감자로 그 유리를 닦아준대요, 거울을. 이때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듯 닦아주고 물로 한번 얼룩이 지지 않도록 헹궈주면 깨끗하게 얼룩이 제거됩니다. 김서림도 방지할 수 있어요. 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김서림이 방지된다는 거. 확실히 거울이 깨끗해지죠? 감자의 전분은 때를 흡착하는 데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물때와의 마찰력을 증가시켜서 때가 깨끗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네, 이제 상한 감자 버리지 말고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